이거 스터디룸을 대여해서 가면 공간과 시간에 되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쵸. 왜냐면 내가 거기 돈을 냈으니까. 그쵸.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해서 커피를 받으면 이미 거래는 끝난 거죠. 이거 들고 나가도 되고. 네. 근데 샀으니까 앉아서 먹어도 돼. 이번에 이제 10만 회가 나왔다는 하루아침에 스타벅스 사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스타벅스를 두고 커피를 파는 척 한다. 네. 그럼 뭘 팔고 있는 건가요, 스타벅스는? 사실 이거는 되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네. 스타벅스는 뭐 브랜드를 판다. 네. 뭐 문화를 판다. 네. 문화를 판다. 네. 뭐 공간 경험을 판다. 네. 되게 식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뭐 스타벅스는 결국에는 공간과 그거 이용료를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값을 어디에 지불하게 하냐, 이제 그 측면에서 좀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스타벅스를 가면 우리가 커피 값을 내고 커피 한 잔 뭐 두 잔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네.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뭐 네. 세미나룸, 스터디룸 이런 데는 그 공간을 한 시간당 두 시간당 네 공간만큼 이용을 하고 지불을 시간당. 해야 돼. 네. 그럼 결국은 다른 거는 거기가 음료는 주니까. 네. 그럼 다른 거는 우리가 어디에 값을 지불하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자 경험이 달라지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 그리고 스터디룸을 대여해서 가면 공간과 시간에 되게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쵸. 내가 거기 돈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갔는데 전사를 남기고 쓰레기가 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돈을 내고 왔는데 관리가 안 되네. 네, 관리가 안 되네.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들어가서 나가기 전까지 계속 네. 시간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 남았나. 얼마 남았나. 네. 만약에 내가 2시간을 빌렸는데 1시간 만에 일이 끝났어. 그러면은 남은 1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렇죠. 손해를 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괜히 2시간 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경험들이 계속 공간 시간 이런 식으로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해서 커피를 받으면 이미 거래는 끝난 거죠. 이거 들고 나가도 되고. 네. 근데 샀으니까 앉아서 먹어도 돼. 네. 그러면 이제 난 앉아서 먹는 거는 네. 이제 부가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제공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빨대 이거 봉지를 놓고 갔어. 네. 아유, 그거 치우고 앉으면 되고. 네. 뭐 그냥 엎질러져 있으면은 아 뭐 직원이 네. 치우겠지 이렇게 되고. 네. 그 공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네. 까다롭게 보지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시간도 내가 뭐 아 좀 채우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있을 만큼 있었으면 그냥 나가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 카페들이 이제 음료값을 지불하고 공간을 빌려주는 이유가 네. 좀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고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죠. 아 그러면 이 글은 뭐 전날에 뭐 스타벅스를 가서 딱 갑자기 딱 느낌 뭔가 써겠다 하신 건가요? 어떻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글을? 사실 그때는 네. 완전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쓰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옛날에 네. 했던 생각들이 네. 막연히 흘러갔던 생각들인데 아 이거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네. 아 이것도 써봐야겠다. 아 이것도 써봐야겠다. 아 뭐 스키장 간 얘기도 써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붕어빵 먹은 것도 써봐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막 그 당시 이제 글감이 나왔던 때였고 지금은 제가 일하는 환경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카페를 가던가 네. 어디 뭐 지하철을 이용하던가 할 때 아 네. 이런 부분들은 심리학적으로 좀 찝어줄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글감을 얻고 있는 편입니다. 이 스타벅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의 값을 지불해서 공간에 대한 걸 이제 덤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다른 카페도 사실은 구조는 똑같잖아요. 사실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 이상은. 맞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유독 더 다른 카페보다 잘 나가고 선호도 높은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타벅스는 네. 일단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어딜 가도 스타벅스는 있고 네네. 또 내가 처음 가는 도시에서 마주하는 스타벅스더라도 네. 대충 어떤 커피를 팔고 그쵸, 그쵸. 어떤 분위기일 그쵸, 거고 그쵸. 이거를 예상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내가 뭔가 아 여기 갔는데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하네. 네. 아 여기 커피가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불편함을 겪을 위험으로도 되게 안전한 공간인 거죠. 그런 접근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벅스의 그런 킬링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만큼 이런 네. 굿즈나 옛날에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맥북 펴고 이러는 약간 그런 건데 네. 고급적으로 그쵸, 그쵸. 이렇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굿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욕심도 옛날만큼은 좀 시들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스타벅스가 독보적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네, 아직은 그렇죠. 스타벅스 뭐 기프티콘 이런 건 거의 다 사실 화폐잖아요. 화폐 진짜.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스타벅스를 뭔가 이겨보겠다라는 뭔가 미래의 카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느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야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스타벅스는 벌써 조금 가라 위험하지 않나 네네네, 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이유는 네. 카페들이 다 상향평준화 됐어요. 이제 카페 어디를 가도 네. 화장실은 늘 깨끗하고 그쵸. 커피 맛은 스타벅스보다 맛있으면 맛있었지 막 엄청 커피가 왜 이래 이럴 만한 그쵸.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쵸. 공간도 웬만하면 깨끗하고 그쵸. 뭐 콘센트 다 넉넉하게 되어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이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카페들이 네. 좀 강력한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스타벅스 가도 이거 할 수 있지만 네. 이 디저트는 여길 가야만 먹을 수 있어. 아~ 이 뷰는 여기 가야만 볼 수 있어. 여기 가야지 이 사진을 남길 수 네네네. 있어. 약간 이런 그 공간만의 고유한 경험들이 좀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숏서
스타덤이나 뭐 빌리엔젤 가는 거는 케이크가 좀 맛있어서 가는 거고 케이크 먹으려면 여기 가야 돼. 약간 네. 이런 거. 엔지니어스는 그 반미 샌드위치 약간 네. 먹으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커피 마시면 보통 스타벅스 가는데 그 디저트 때문에 카페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저는 이제 관광지에 가면은 네네. 그 관광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는 편이거든요. 옛날에는 스타벅스도 뭐 네. 경주점은 뭐 한옥으로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또 워낙 그런 걸 잘 하세요, 사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 뭐 강릉 왔으면은 해변 네. 보이는 좀 그런 카페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획자라면은 이제 본인이 제공하는 경험이 참여자와 어떤 관계 맺을지를 알아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 내용이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경험을 이제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경험을 전달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네. 내가 이 친구와 좀 나는 뭐 좀 듬직하고 되게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친구한테는 아 내가 이 친구한테는 되게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 관계를 다르게 맺는 관계의 형태가 다른 그쵸? 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제공하는 경험들이 소비자들이 이 경험을 하고 이게 의미 있는 기억이 되면 결국에는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저랑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잖아요. 그냥 와서 받았고 네. 이제 갈 때 놓고 갈 네. 거고 약간 이런 건데 집에 있는 제가 선물 받은 머그컵이다. 요거는 기능으로서 똑같아요. 하지만 그 머그컵은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건 나의 머그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네.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뭐 우리 제품이 됐든 브랜드가 됐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를 네. 조금 항상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조건 다 아, 좋은 관계면 좋지라고 한다고 네. 해도 사실 그 옛날에 기금 후원 같은 광고들 네. 보면은 되게 막 마음 아프고 그쵸. 그게 좀 비판적인 시선이 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불편감을 자극을 해서 네. 한다라는 있었는데 지금도 없어지진 않고 있고 네네. 이제 그런 이유는 후원금을 초기에 모집하기에는 불편감을 주는 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설령 우리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아 내가 돈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게 유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뭐 좋은 친근한 뭐 신뢰 있는 이제 네. 기업들이 좀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데 네. 무조건 그렇게 가기보다는 좀 더 우리 상품 브랜드의 성격과 맞는 관계를 맺기 위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그 이런 관계를 맺을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는 거는 그 나와 관계를 맺을 고객들과 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억이 오래 남기 위해서인가요? 아무래도 브랜딩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건전지를 산다고 한다면 네네. 우리가 뭐 건전지와 어떤 관계 이런 네. 건 사실 없잖아요. 건전지 그냥 뭐 작동만 잘하면 네네. 되고 오래 가면 되고 네네. 뭐 이런 건데 요즘의 소비들은 그런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비의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뭐 가성비, 뭐 가심비 뭐 이런 네네. 것처럼 만족감을 주는 소비를 많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경험들도 아까 카페를 가더라도 네네. 어디가 가장 맛있는 커피 먹을까 보다는 어디가 내가 좀 뭐 여유롭게 혹은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을까 네. 요즘 주로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네 제품이나 브랜드가 좀 더 오래 살아남고 선택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경험이 상품이 되는 경험 경제 시대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성 경험들일 것 같아요. 뭐 우리 브랜드만의 경험, 우리 카페만의 경험, 우리 제품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애플워치의 기능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예. 그리고 그 스마트워치들의 가격이 애플워치의 거의 절반? 그렇죠. 네, 뭐 한 3분의 1 정도 네. 수준밖에 안 됨에도 네. 애플워치의 판매량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거는 네. 애플워치만을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 아이폰과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플워치만의 뭐 사실 뭐 브랜딩이 될 수 있고 애플워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고유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제품의 기능 경쟁 순위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이런 경험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쓸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더 그럴 네.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네.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미 대체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한다 해도 뭐 구글에서 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웹에서 사실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이미 기능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나은 경험을 주는 곳에 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경험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정서가 필요한 건가요? 정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험들은 사실 네. 이게 만약에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네. 청소 만약에 청소 네. 대행 업체를 불러가지고 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했을 때 네. 내가 어떤 정서를 느껴야겠다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청소 업체가 왔다 갔을 때 내가 추가로 뭘 더 해야 돼.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고객과의 접점이 더 짧아질수록 더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경험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네. 우리와의 접점을 좁힐수록 없앨수록 네. 더 좋은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경험, 좋은 경험을 네. 제공한다, 무조건 감동시킨다 이런 측면을 접근하기보다는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기획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기획자로서 뭐 비단 기획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내 걸 어쨌거나 고객들에게 잘 전달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떤 가치를 줄지, 어떤 고객들에게 경험을 전달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좀 도움을 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지금 제 관점이니까요. 저는 심리학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하면 왜 좋아하지? 아 이렇게 했을 때 좋게 느끼는 이유는 뭐지? 네네. 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다른 데서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뭐 다들 뭐 심리학 전공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보다는 고객이 받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책을 쓸 때도 네.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었어요. 아, 이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건 제 욕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뇌 호르몬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사실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넣고 싶더라도 이제 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이 책을 읽으시는 저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만한 멘트라스 에필로그가 네.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은 책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대체 뭘 산 걸까요? 책을 네. 시작할 때 제가 당신들이 구매하는 거는 모두 다 경험으로 소비된다라는 얘기를 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외는 아닌 거죠. 저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네. 단순히 뭐 책을 샀다, 텍스트를 샀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책을 읽는 시간과 경험을 샀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랬었고요. 뭐 책을 읽고 난 뒤에도 네. 내가 하는 경험들 단순히 내가 커피를 스타벅스 가더라도 커피를 샀다라는 관점보다 아 내가 이 공간을 누리는 경험을 소비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들 하시길 바랬어가지고 이제 그런 멘트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너무 인상 깊긴 했어요. 이게 책을 구매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아 좋네요. 네.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원고 집필할 때는 네. 기획자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썼다 보니까 이제 기획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 틈틈이 막 검색해가지고 블로그 후기 올라온 거 보고 뭐 인스타에도 이렇게 뭐 하신 분 있더라고요.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굉장히 기쁨이고 또 그게 되게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뭐 제 눈에 보인다면 제가 답변 다를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작업들이 있다면 이 책을 쓴 경험도 되게 저한테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